안녕하세요. 배송 못하면 100% 가르치는 선생님 또는 가르치는 학원타 PT 봉선생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은요, 사형식을 하겠습니다. 근데 사형식을 하기 전에 있어서 약간 공부하는 방법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전치사를 배웠는데 전치사가 어느 정도 숙달이 된다 그러면 사형식으로 오세요. 자, 사형식을 시작을 했는데 사형식이 어느 정도 한다 그러면 끝까지 하는 게 아닙니다. 그날 어느 정도 함께 안 해? 그러면 오형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5형식으로 갔다가 5형식을 좀 이해가 되네? 그러면 다시 전치사로 가서 이렇게 공부를 하고 또는 4형식으로 와가지고 공부를 하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공부하는 하루의 양은 한 3강, 4강 이 정도가 좋을 것 같아요. 전치사, 4형식, 5형식 이러고. 진도는 학생들에 따라 다르겠지만 1강이나 2강을 추가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4형식을 오늘 했다 그러면 내일은 5형식을 공부하고. 대신 이제 복습이 이루어져야 되겠죠. 복습만큼 중요한 건 없습니다. 이 책은요, 반복 학습을 통해서 영어 공부를 향상시키게끔 만들어 놓은 책입니다. 그래서 꼭 이거 했다, 저거 했다 이렇게 돌아가면서 해주시면 감사하겠고, 만약에 이걸 학원에서 가르친다 그래도 똑같은 방법입니다. 오늘 한강 나가고 숙제로는 오늘, 어제, 그제, 그그제 했던 것을 이렇게 복습으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사형식 시작을 하겠습니다. 저는 이 사형식을 시작하기 전에 앞서서요, 아이들한테 이걸 읽어보라고 합니다. 어떤 식으로? 이런 식으로요. 사형식, 사람, 삶을, 뭐뭐에게 뭐뭇을 동사해 주다. 5번 읽어요. 사형식, 사람, 삶을, 뭐뭐에게 뭐뭇을 동사해 주다. 사형식, 사람, 삶을, 뭐뭐에게 뭐뭇을 동사해 주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꾸준히 읽고 있습니다. 자, 사형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형식 시작하기 앞서서 여러분 두 가지 정도만 기억을 해 주시면 하겠습니다. 이 문장은요, 동사 뒤에 이렇게 사람 사물이 나와요. 근데 이걸 제가 뭐예요? 이렇게 밑줄을 쳐놨습니다. 밑줄을 이렇게. 밑줄을 쳐놨죠. 자, 이 밑줄은 반드시 앞에 나오는 밑줄은 뭇뭇에게, 뒤에 나오는 밑줄은 뭇뭇을이라고 반드시 해석을 해야 됩니다. 자, 우리가 사형식을 배운다. 이 사형식을 배운다. 반드시 뭐가 들어가야 된다? 그 문장에 뭇뭇에게 뭇뭇을. 사형식에서 뭐가 들어가야 된다? 뭇뭇에게 뭇뭇을. 자, 그다음 이 사형식에 나오는 바위는 무조건 사주다예요. 사주다. 메이크. 무조건 만들어 주다입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해석 연습 시작합니다. 그 남자들. 자, 명사대 전명구 어디 있는. 여러분, 전명구 복습 좀 할까요? 위드미 전치사 플러스 명사를 전명구로 한다. 전명구는 두 가지 해석이 있다. 그래서 위드미 그러면 무슨 뜻이에요? 나와 함께. 1번. 2번은 나와 함께 있는. 자, 해석 시작합니다. 그 남자 나와 함께 있는 will buy. 사줄 것이다. 뭐뭐에게 뭐뭐을 나에게. 자, 여기 이 문장을 공부할 때 여러분, 시제 이런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사형식의 포인트가 뭐다? 전명구는 배웠기 때문에 이건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며, 전명구 반드시 알아야 되기 위해서 하는 거고. 그 다음에 포인트가 뭐뭐에게 뭐뭐을, 이거 연습하는 거다고. 2번 갑니다. 나의 삼촌은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는, 만들어 주었다. 뭐뭐에게 뭐뭐을, 탐에게 책을. 자, 사형식 해석 어떻게 한다고요? 뭐뭐에게 뭐뭐을. 자, 페이지 19페이지 사형식. 자, 이제 멈춰 나와 보세요. 멈춰 나와 보고. 제가 이제 이걸 학원에서 하면 아이들한테 저는 1대1 강의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저는 이걸 시켜봅니다. 이렇게. 니 해봐. 이러면서. 근데 여러분은 지금 온라인 강의잖아요. 학원 강의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멈춰 놓고 해보시라고요. 반드시 포인트가 어디다, 포인트? 아, 뭐뭐에게 뭐뭐슬이 들어가야만 한다. 이게 이제 초등학교 5, 6학년들은 금방 합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 아이가 초등 3, 4학년이다. 또는 나는 성인인데 영어 공부를 한 지가 오래가 됐다. 그러면 멈춰놓고 써보시든지 말로 해보든지 해보시라고요. 포인트가 뭐다? 뭐뭐에게 뭐뭐을. 이게 포인트다고요. 시작합니다. 그 남자, 그 집안에 있는 사줬다. 나에게 제발. 나의 할아버지는 시골에 있는 보냈다. 나에게 많은 편지를. 나의 친구는 내 옆에 있는 물어보았다. 그녀에게 약간의 어려운 질문을. 나의 삼촌은 시골에 있는 bring입니다. brought 요거죠, 요거. 가져왔다. 나에게 좋은 차를. On my birthday, 나의 생일에 지난주 일요일에. Dick 사람 이름입니다. Department Square 백화점에 있는 gave 주었다. 나에게 약간의 다양한 옷들을. 자, 이 different 설명 좀 할까요? 많은 학생들이 다른이라고 알고 있는데 이렇게 different 다음에 different 다음에 이렇게 복수 명사가 나오면 다양한입니다. 다양한. 5 weeks ago, 5주 전에 이 남자 우리들 옆에 있는 bring 가져올 것이다. 나에게 a piece of paper 한 장의 종이를
한 장의 종이를. 자, 20페이지로 넘어온 겁니다. 우리가 새로운 걸 공부할 때 여기 나오는 이 파란 거 있죠? 이걸 꼭 기억을 하면서 공부를 합니다. 우리는 지금 사형식을 공부하고 있죠. 우리 여러분 잠깐 뿔소리 좀 할까요? 이게 문장이 약간 3, 4학년, 초등 3, 4학년한테는 여러분 이거 문장이 깁니다. 여러분 안 길어요? 여러분들 어때요? 초등 3, 4학년들 보면 맨날 문법책 봐갖고 뭐 This is a book 뭐 이런 거 공부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단어만 좀 안다면, 근데 단어도 그렇게 어려운 단어가 아니에요. 초등 3, 4학년들 요새 뭐 학원들 많이 다니니까 이 정도 단어는 그렇게 어렵지 않고요. 그 다음에 제가 여러분 3단 변화 올려놨잖아요. Buy, bought, bought 이렇게 읽는 거. Buy, bought, bought, buy, bought, bought 사다. Bring, brought, brought, bring, brought, brought 가져와. 이거 한 번씩 읽히셔야 돼요. 꼭 그냥 읽혀요. 읽는 것만으로도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 그걸 왜 읽으라고 하냐면, 이 구문독└└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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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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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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오냐 안 나오냐 이걸 떠나서 기본이 된다니까요. 이 PT 봉선생 기초 구문독해. 그러니까 꼭 읽으면서 시작을 해보도록 하고,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만 초등 3, 4학년들은 이걸 한꺼번에 많이 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하루에 5개, 10개 정도만 써보게 해요. 그리고 채점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누누이 말하지만 우리가 각각 새로운 챕터가 들어가면 여기에 나오는 포인트, 이 부분에 중점을 맞춰서 시간을 너무 조급하게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초등학교 3, 4학년은 이 책을 뭐 3, 4개월 또는 5, 6개월이 끝내도 좋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게 중학교의 모든 문법이 다 들어있다니까. 이 구문만 딱 알고 있으면 해석 충분히 잘할 수 있습니다. 왜 제가 100% 장담할까? 저는 학원에서 이걸 해봤기 때문입니다. 약간 딴소리가 길어졌는데, 자, 20페이지요. 20페이지 사형식 시작합니다. 그 숙명, 식당 안에 있는 메이드 만들어주었다. 만들어주었다. 그녀 아이들에게 약간의 쿠키를, 쿠키는 가자죠. Those brothers, 그러한 형제들. Next to my mother, 내 엄마 옆에 있는 rent, 빌려주었다. 얼마나 친절합니까? 다 적어놨어, 다 적어놔. 어? 단어 모를 것 같은 거. 어? 초등학교 수준에서. 얼마나 친절해요. 아, 난 너무 친절한 것 같다. 자, 2번 다시 합니다. 그러한 형제들. 이 형제의 개념은 여러분, 동생, 형 개념이 없어요. 그냥 형제입니다. 나의 엄마 옆에 있는 빌려주었다. 그에게 교과서를. 3번으로 넘어갑니다. 그 학생들. 교실 안에 있는 물어보았다. 그 선생님에게 어려운 질문을. 싸가지 없는 학생들이죠. 어? 딱 봐가지고 선생님들이 질문할 수 있는 그 정도, 대답할 수 있는 그 정도 수준의 것을 딱 질문해야지. 아, 저 선생님 안가 모르는 거 봐야지. 막 질문하는 애들이 있어요. 네? 제가 그랬습니다. 제가. 아, 꼴보기 싫죠. 자, 이러한 쿡 요리사들. 많은 빵을 가지고 있는 주었다. 나에게 약간의 빵을, 멋멋에게 멋멋을. 그 소년, 내 옆에 있는 발견해 주었다. 발견해줘다. 아, 진짜 친절하다. 어? 찾다 아니다. 찾아주다. 사형식이니까. 그 뚱뚱한 소년에게 흡연실을. 그 소년 at the back of the class. 교실 뒤에 있는 will give. 줄 것이다. 그녀의 brother. 형제에게 약간의 candy. 약간의 사탕을. 아, 네 이거 먹고 빨리 이나 썩어버려라. 자, 7번으로 갑니다. 지금 우리는 20페이지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PT 봉선생입니다. 6번. 그 소년 교실 뒤에 있는 will give 줄 것이다. A brother 그들의 형제에게 약간의 캔들 아니 했던 거네요. 7번 갑니다. 그 수학 선생님은 그녀 옆에 있는 주었다. 나에게 1,000원 1,000원을 yesterday 어제. 자, its grandmother 그의 할머니는 with a yellow bag 노란 가방을 가지고 있는 will buy 사줄 것이다. 그에게 약간의 피자를. 선생님 next to the lady 그 숙녀 옆에 있는 will give 줄 것이다. 그녀에게 선물을 그녀의 생일에. 그 math teacher 수학 선생님은 교실 뒤에 있는 바이 사줄 것이다. 그의 아들에게 한 쌍의 신발을. 자, 이거 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다? 외우는 거다. 단어. 단어만큼 중요한 것은 영어에서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늘은 이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반복만큼 중요한 학습 방법은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